오늘에서야 지난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주문한 것을 언박싱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좀 지났는데 그동안 뭔가 바빴는지 이 박스 뜯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소포도 왔기 때문에 겸사겸사 집에 쌓여있는 박스들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 세일할 때 또 보낼 건 다 보냈거든요. 이것은 제가 구입한 것 중에 오롯이 저만을 위한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 굉장히 잘 샀거든요. 이 로잉 머신이 이게 이렇게 150불대일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제가 기대한 이 로잉 머신부터 열어볼게요. 네. 뭐야, 약간의 조립이 필요하잖아. 뭐야, 이거 조립할 수 있는 거야? 생각보다 나사가 많은데요. 이게 접힌다고는 하지만 사이즈가 크고 일단 박스를 뜯는 것부터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가격 밑에 박스에 쿠폰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쿠폰으로 20불인가 더 깎아줘서 이걸 150불대로 지금 말이 안 됩니다. 해체해 놓으니까 이런 상태인데요. 이것은 조립을 해서 영상 말미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뭘 샀나도 기억이 나지가 않거든요. 일단 쭉 열고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는 브룩스 운동화입니다. 이걸 제가 거의 반값에 샀죠. 제가 발 사이즈가 작아서 이게 좀 어린이용처럼 보이는데 이 사진에서 본 것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보라색 같지도 않고 차분한 색깔이고 이게 산책용 신발로 많이 신고 이게 호카 대용으로 될지 이게 뭐랄까 굉장히 착붙입니다. 양말 신은 것처럼 발에 딱 달라붙는 느낌? 하나 더 살 걸 그랬나? 이게 마음에 드는데요. 프라임 세일 직전에 제가 세일템으로 산 건데요. 137불인가 저는 그렇게 샀는데 올해 제가 구입한 모든 것들 중에서 다 살 수 없고 딱 하나만 샀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예요.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템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자동이고 여러 모드가 되기 때문에 앉아서 일하는데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뭐 사무실에 갖다 놓기에는 약간 소음이 있을 수가 있으나 재택근무한다, 집에서 공부를 한다 이럴 때는 센 운동은 아니지만 자동 운동이 되기 때문에 먹자마자 앉아서 일해야 한다 할 때 그 불편한 마음을 조금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 언더데스크 일렙티컬이 제 올해 아이템이고요. 그 외에 아마존에서 뭘 시켰더라? 이 피치커피 디카페인이 다시 가격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9불 정도? 이게 가격이 확 올랐다가 품절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거에 의지하는 아이템이고요. 골드본드 신제품을 시켜봤습니다. 골드본드 얼굴에 바를 수 있는 시리즈가 세 가지가 있죠. 레티놀 비타민C 히알루론산. 지금 히알루론산은 품절이었는데 이건 알로에에 집중된 민감성 피부용입니다. 데일리 바디 앤 페이스에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골드본드 지금 얼굴 바디 다 쓸 수 있는 게 네 종류가 나왔고 향도 들어있지 않고 배합이 괜찮기 때문에 대용량이잖아요. 13온스 368g에 10불대니까 이것보다 가성비 좋은 제품이 없습니다. 더불어 이번 프라임데이에 이 골드본드 레티놀이 세일을 했습니다. 제가 3개를 쟁였죠. 이건 얼굴 바디에 다 대고 순한 레티놀 크림을 바른다고 할 때 더 비싼 레티놀이 더 효과가 있냐 그렇진 않거든요. 물론 고함량 좀 센 도스를 쓸 때는 비싼 걸 쓸 수도 있겠지만 일반 레티놀 크림이다 하면 이 배합도 괜찮고 얼굴 바디 다 대고 저녁에 바를 수 있기 때문에 세일에서 3개를 쟁였고요. 요건 평소에 쓰는 클렌저 하나를 더 샀고 이번 프라임 세일에서 콜스 RX 등 한국 화장품들이 굉장히 세일을 많이 했는데요. 에센스, 그러니까 토너보다 약간 두꺼운 제형이겠죠? 그것도 한 50% 세일했는지 제가 두 개를 사놨네요. 더불어 아이허브에서 추가로 구매한 것이 있습니다. 일단 모든 음식의 맛을 좋게 하는 스모크드 파프리카인데 왜 셰프들이 나와서 요리할 때 이 파프리카 벨페퍼를 막 불에 그을리잖아요. 그래서 태운 다음에 그 껍질을 까서 음식에 넣으면 그 풍미가 있죠. 이건 그런 번거로움이 없이도 음식에 풍미를 줍니다. 모든 볶음 요리에 제가 이걸 사용하고 있고요. 미리 하나 확보를 해뒀고 스킨 로즈 힙 나이트 크림이 품절되기 전에 하나를 주문해놨고 이건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한겨울에 히터 많이 돌아갈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한국 화장품인데요. 이너프 코스메틱의 파운데이션이죠. 콜라겐 화이트닝 모이스처 파운데이션. SPF 15가 들어있는 제품인데 용량이 거의 일반 파운데이션 3배니까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코스메틱 이런 것도 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파운데이션을 많이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가를 샀냐. 일단 좋은 파운데이션을 발라서 피부 표현이 잘 되려면 선크림을 저처럼 두껍게 바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코스메틱이나 뭐 좋은 파운데이션은 거의 선크림 안 바르고 바르는 것이고 두개 자차를 두껍게 발랐을 때는 그렇게 쫀득한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피부 표현이 안 됩니다. 이거는 조금 물 흐르는 듯한 제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두꺼운 무기자차 위에 얹었을 때 이게 살짝 블렌딩이 되면서 다른 피부 표현이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두꺼운 무기자차 플러스 두꺼운 풀커버 파운데이션이 뭔가 피부를 얼마나 두껍게 만들겠어요. 파운데이션을 시원한 로션 타입을 쓰면 무기자차와 블렌딩이 잘 됩니다. 나름 편안하고 저가 제품이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운동화 원박스에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비타민 E 오일도 세일해서 샀는데요. 제가 이전에 산 병을 거의 다 썼습니다. 이걸 얼굴에도 쓰지만 바디로션에 섞어 쓰기 때문에 이게 한 병 사놓으면 든든하게 사용할 수 있죠. 건성 피부에 가장 쉬운 스킨케어는 로션이나 크림에 비타민 E 오일을 섞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마존 언박싱 할 때 때마침 온 한국 소포도 한번 열어볼까요? 귀여운 건 뭐냐? 마우스 패드 듀오덤을 제가 주문했고요. 이 메밀차는 배고픈 걸 잊게 해준다. 이게 두 개 들어있고요. 요건 뭐지? 귀여운 애가 있네. 친정엄마 순한 고춧가루.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오늘 내 점심은 단호 떡볶이다. 귀여운 펜이 있고요. 요건 뭐야? 강된장. 작년 한국 갔을 때 사온 것 중에 이 스트레스용 오징어 뜯는 게 좋았거든요. 이건 심지어 개별 포장입니다. 좋은데요? 기대하지 않았던 매콤 바베큐 맛 과자? 김이 들어있고 깨장이 먹고 싶어서 고사리를 부탁했습니다. 반찬 바로 비벼먹는 황태채. 고춧가루. 이걸 냉동해 놓으면 제가 1년도 넘게 쓸 수 있죠. 제 우트밀과 같이 먹을 수 있는 멸치들이 있습니다. 유용한 아이템이죠. 이거 뭐야? 한 끼 한 포 김자반? 홍삼 떠먹는 거. 더 다이어트 화장품인데 이걸 한국 주소로 제가 주문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저의 새로운 족쇄템인데요. 피부 외피를 안정시키는데 이것만 한 게 없어서 이게 떨어지니까 이 용도로 바를 게 없더라고요. 이제 한국 소포까지 모든 걸 열었기 때문에 든든한 가을 겨울을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방을 가로지르게 굉장히 큰데 제 서재에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서 여기 고정 핀을 꽂으면 되거든요. 추느라 한 분이 고생을 하셨지만 거의 짐에 있는 것과 사이즈도 똑같고 괜찮습니다. 우리 집에 자전거, 샌드백, 트레드밀, 그 다음에 뭐 있지? 스테퍼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제가 다 좋아하지 않고 제일 좋아하는 게 이 로잉머신이거든요. 이거는 앉아서 할 수 있고 호프도 괜찮은데 이 저항성 좋고 넷플릭스 키고 이거 영화 한 편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수동으로 강약 조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약에서 중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조립하신 분의 말을 빌리자면 이걸 150불 주고 샀으나 누구에게 돈을 주고 조립을 맡긴다면 2, 300불은 줘야 조립을 해줄 거라고 합니다.